아빠. 자, 여기가 욕실. 그리고 여기는 침대. 그리고 여기는 내 책상. 이야, 엄청 좋네. 보니까 안심된다. 그래, 아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. 뭐, 엄마도 잘 있고. 엄마 전시회는 잘 돼? 전시회인 거 들었어? 둘이 연락해? 아니, 그런 건 아니고. 또 검색해봤어? 뭐하러? 아, 그냥 오랜만에 활동한다니까 기분 좋아서 뭐 응원도 하고 싶고. 이거 빠른 걸로 보낼 테니까 엄마한테 줘. 아빠가 보냈다곤 하지 말고. 야, 딸, 그래도 설령원 씨가 이 음명열 블렌드 하는 애 좋아하지 않냐? 응? 아빠, 그것뿐이야. 아빠가 만든 커피 그뿐이라고. 엄마가 아빠에게 좋아했던 거. 엄마는 철저하게 자기 상처 잊으려고 아빠 이용했어. 그래서 나도 나왔댔어. 어? 그 말들 다 잊었어? 그래도 내 옆에 있었잖아, 네 엄마. 껍데기뿐이었는데 왜 아직도 엄마를 그리워해? 왜 아빠만 그래? 그래서 아빠만 산산이 부서졌잖아. 어? 아빠만 새까맣게 타버렸잖아. 아빠가 그랬댔지. 난 당신 좋아하니까 괜찮다고. 당신은 천천히 답해달라고, 상관없다고. 그래서 아빠 그 대답 들었어? 평생 못 들었잖아. 괜찮아. 넌 천천히 대답해도 돼. 난 너 좋아하는 것 같거든. 야, 100점이지 이 정도면. 은퇴이천. 나 그만할래. 무슨 말이야? 힘들어. 놀러 갔을 때 그런 생각했어. 너한테 수지나 세주 같은 친구가 되고 싶다. 당연히 우린 그럴 수 없지. 우린 늦게 알았으니까. 근데 내 마음이 힘들었던 건 그래서가 아니야. 나는 너한테 수지나 세주 같은 친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, 여자친구가 되고 싶었던 거니까. 후회 안 할 거냐고 했었지? 후회해. 여행 갔던 거, 서울 가려는데 남았던 거. 너만 보면 반가웠던 것도, 너한테 좋아한다고 말한 것도 전부 다 후회해. 넌 나쁜 척 하는 게 아니라, 그냥 날 안 좋아하는 건데. 내가 잘못 알았어. 아니야. 난 네 사진 찍고 싶은데 왜 넌 안 그래? 왜 내 손 먼저 안 잡아? 왜 우리 첫 키스가 꿈속이었나 의심하게 해? 왜 수지가 부르면 달려나가면서 왜 나랑 한 약속은 잊어? 왜 이런 질문들을 하게 해?
이거 봐. 지금도 이렇게 애매하게 붙잡고 있잖아. 수지가 뭐라고 했어? 난 낯설게 하는 사람 싫어. 혼자만 바라보는 거 안 해. 그리고 난 지금 우리 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. 수지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이. 가. 내 방으로 가서 얘기하자. 아, 맞다. 여기 네 건물이었지? 가줘.